서울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온 혜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. 허기진 혜원의 마음을 채우는 건 직접 가꾸고 수확한 재료로 요리한 음식. 영화 속 음식 중에서 여름 휴가에 어울릴만한 것으로 골라봤는데요. 크렘브릴레와 오미자 에이드입니다. 혜원이 은숙에게 이렇게 사과의 의미로 쓱 내미는 크렘브릴레. 톡 깨지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맛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음식이기도 하더라고요. 오미자 에이드는 계란 샌드위치랑 같이 먹는 장면에서 나오죠.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네, 제안드려 봤습니다. 레전드 K무비 영화 리틀 포레스트를 저 푸드 스타일리스트 진희원이 추천합니다.